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평우선생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밌습니다. 별로 표정은 재밌어 하시지 않는 재밌습니다. 뭐, 표정이신데요. 네. 저희 이 촬영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촬영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지금 이런 포맷 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솔직히 기어 타임스는 긴장되죠. 막 저기 막 키보드 소리 긴장을 하시나요? 긴장은 안 하는데 이제 그래도 좀 고인물이 됐는데 그래도 뭐 이상한 신소재로 만든 기타 이런 거 나와. 아, 그렇죠. 뭐 톤마다 뭐 다 빠져 막. 이거 어떻게 변하는 거지? 잠깐. 뭐 예, 이펙터 타임즈 같은 경우도 저랑 은총 씨 같은 경우에 많이 고이다 보니까 뭐 찍을 때마다 즐겁긴 하지만 네. 새로운 뭔가 이 파격적인 기능이 달려 있는 애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냥 저희 촬영 시간이 거의 편집 시간이다. 아, 그렇죠. 라이브 생방송을 보시는 거나 다름없다. 네. 근데 뭐 병원 선생님이랑 저랑 도 맞춰온 호흡이 있으니까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겠죠. 아주 이쁘다. 이 비교 대상이 없는 오버드라이브 페달 튜브 스크리머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카피된 페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튜브 스크리머의 톤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만 내추럴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는 타 모델의 추종을 불허하며 간단한 조작법과 호불호가 거의 없는 압도적인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연주자는 많습니다. 연주자의 숫자만큼 음악 장르 역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튜브 스크리머는 모든 음악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베스트 튜브 스크리머 타입 페달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작된 튜브 스크리머 계열 페달을 은총 씨 연주하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신 김경호 선생님의 연주를 통해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네 대의 이펙터입니다. JHS에서 제작이 되는 문샤인 V2, 노블스에서 제작이 되는 ODR1BC 베이스 컷 내추럴 오버드라이브, 네. 킹톤의 더 듀얼리스트. 오늘은 우측 채널만 사용을 할 거고요. 드라이브 원이요. 그다음에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브래드 페이즐리 드라이브. 김병호 선생님의 뜨끈한 연주로 튜브 스크리머 계열 이펙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던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고요. 이 뭐랄까 이 뼈대만 튜브 스크리머지 각 브랜드에서 자신들이 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네. 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양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오늘 물론 톤도 저희가 일부러 병원 선생님께서 따로 잡으시긴 하셨지만 이 튜브 스크리머의 질감을 가지고 있대 이 네 개의 이펙트 매력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사운드의 이 차이점도 분명히 느꼈고 이 요즘에 이제 양산대 나오는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많이 텁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튜브 스크리머 자체가 약간 텁텁해요. 텁텁한 네.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경계죠. 이렇게 부드럽다와 텁텁하다. 네. 예, 경계에 딱 있는 이펙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 부드러움 쪽에 좀 더 이 바늘이 가 있는 예, 느낌이 예, 그렇게 드는 예. 페달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사운드 때문에 이 연주를 했을 때 연주자의 이제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게 반응을 하는 페달이고요. 그 반드시 튜브 스크리머가 있다고 저 되는 사운드는 아니고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앰프를 아침에 켜놓고 네. 저녁쯤 쳐보세요. 튜브 스크리머 소리 나요. 이게 앰프에 조금 약간 이런 뭐랄까 이 수명이 좀 달지 않겠습니까? 달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인 진공관 앰프 뭐 A 타입도 좋고요, A, B 타입도 좋고 네. 켜놓고 이제 뜨듯해서 뜨듯하다 그러면 조금 볼륨을 약간 한 반보다 좀 더 줘서 소리는 물론 큽니다. 그래서 쳐보시면 아주 따뜻하게 좋은데 그걸 하고 한 날 그러면 앰프를 사서 죽을 때까지 끄면 안 되잖아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으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맞습니다. 예, 또 트랜지스터 앰프도 있고 요새 뭐 모델링 앰프도 있고 하니까 바로 간단하게 이걸 쓰셔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맞추면 얘는 트레블이 작으니까 트레블을 높이면 얘랑 그쵸. 똑같아질 거다. 얘는 트레블이 워낙 높으니까 낮추면 얘랑 똑같아질 거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똑같진 않습니다. 네. 이 각 브랜드마다 네. 그리고 각 이펙터마다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저는 저랑 은총 씨가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펙터들을 따로따로도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도 특집으로 네, 많이 그렇지. 보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병호 선생님과 또 한 번 이 주제를 갖고 접근한 이유는 뭐냐면 이 튜브 스크리머라는 모든 이펙터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튜브 스크리머라는 이 이펙터가 연주자의 뉘앙스에 따라서 또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예. 바뀌는 페달이거든요. 예, 또 기타가 싱글 코일 기타냐 맞습니다. 험버커 기타냐 다르고 믹스 타입이냐 아니면 뭐 좀 견이 굵으냐 맞습니다. 가느냐 볼륨은 큰 볼륨을 좋아하냐 작은 볼륨을 좋아하냐 작은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하는 걸 좋아하느냐 큰 앰프를 조그맣게 틀고 하는 걸 좋아하느냐 뭐 수백 가지의 진짜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본 이 네 대의 이펙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이 튜브 스크리머의 부드러움 네. 이 뭐 멜로우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 저희가 이제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텁텁함을 걸어내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 페달들이에요. 그래서 튜브 스크리머를 쓰시면서 이 이펙터는 해상도가 높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해상도를 망가뜨리죠. 해상도가 높은 느낌의 튜브 스크리머다. 네. 라면은 조금 이렇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 있겠지만 네. 이 그런 스타일들의 네. 이펙터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스 컷 네, 그렇죠. 기능이 추가가 있고요. 되어 있고 네. 나머지 애들도 워낙 이 해상도가 높은 스타일의 이 튜브 스크리머를 위시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는 페달들입니다. 네, 저는 이 그 브래드 페이즐리 이 사람이랑 궁합이 잘 맞나 봐요. 이 사람 시그니처 기타도 참 좋아하고 네네. 이것도 참 좋던데요. 이거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 페이즐리 문양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또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이 있다. 예전에는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펙터다 하면은 항상 색깔이 이렇게 그린 초록색, 계열로 네. 생산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브랜드마다 색깔은 그렇죠. 은색이고 파랗고 그래서 굉장히 개성 넘치는 디자인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튜브 스크리머를 구입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 없이 잘 사용하는 페달이기도 하지만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튜브 스크리머 근데 아이바네즈나 맥슨 거 사시면 비싸죠. 비싼데
저는 그 처음 샀을 때 그 고장 난 건 줄 알았어요. 소리가 이게 도대체 이게 이걸 왜 샀지 내가? 뭐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드라이브를 끝까지 올렸는데 텁텁하기만 하고 맹꽁맹꽁한 뭐. 소리도 네. 나고 저는 무슨 그 앨범에서 듣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음장가 아, 네.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이름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스크리머죠. 스크림은 무슨 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튜브 스크리머를 메인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연주자들도 많고요. 그러죠. 뭐 스티브 레이 본드 뭐 이 아니면은 이 개인 부스터 혹은 네. 클린 부스터로 네, 살짝 사용하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이 튜브 스크리머를 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페달보드 위에 올리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기타를 치는 연주자라면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다. 네, 좀 갖고는 그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튜브 스크리머가 아니더라도 모르고 썼는데 그 이 뿌리 자체가 알고 보니까 그렇죠. 튜브 스크리머에 기반을 둔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주자들이 모르고 썼는데 튜브 스크리머 계열인 애들 뭐 많습니다. 저는 그 무어 오디오나 이렇게 네. 베일톤 같이 싼 저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거 안 되는 거죠. 네네. 배터리도 안 들어가는 네네. 거. 그게 저 기타 그 가방에 긱백에 그쵸. 꼭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저 이게 녹화하려고 트윈리버블 쓰는데 이게 저게 다크하고 착색감이 없어갖고 쓰는데 네. 공연장에 저거 있으면 완전히 당하는 느낌. 왜 나한테? 그래서 프리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걸 꼭 갖고 다니게. 그런 팁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베스트 튜브 스크리머 타입 페달스 이렇게 네 대를 모아서 또 은총 씨와 다른 느낌의 김영선 선생님 연주를 멋지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거 선택을 잘하셨네. 다 좋아. 다 그 TS9 계열인데도 네. 불구하고 TS9과는 완전히 값 그 얻어내는 그 개인값 자체가 맞습니다. 다 달라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막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 혹은 이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도 매장 방문하시면 오늘 추천해드린 요 네 대의 이펙터 정도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죠. 좀 싸고 좋은 거 선택하셔도 되고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네. 어쨌든 트윈 리볼브 사운드의 착색을 뭐라도 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병원 선생님과 함께 이펙터 타임들을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